디모데전서 6장. 많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신의 주인들을 모든 존경에 합당하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가르침이 모독받지 않게 하려 한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주인들은 형제들이라고 낮춰보지 말고 오히려 더잘 섬겨라. 이는 그들은 신실한 자들이며 또 사랑받는 자들로 믿는 자들을 선행으로 돕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만일 누구든지 다른 것을 가르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함에 따른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는 자만해져서 알지 못하면서도 논쟁과 말다툼에 대하여 병들어 있다. 이것들로부터 시기, 반목, 비방, 악한 억척들이 난다. 왜곡된 사람들의 생각의 지속적인 자극과 진리의 속임수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긴다. 그러나 자족함을 가진 경건은 큰 이익의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또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과 덮을 것만 있으면 이것들로 충분해질 것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고 원하는 자들은 유혹과 함정과 많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으로 빠지게 되니 그것들은 파괴와 멸망으로 가라앉게 한다. 이는 돈 사랑은 모든 악한 것들의 뿌리이다. 그것을 추구하는 누구든지 추구하는 자들은 믿음에서부터 떠나 미혹되고 자신들을 많은 고통으로 찌른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경기에 참여하라.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라. 그것을 위하고 부름받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다.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하나님 앞과 또 폰티오 필라도에게 선한 고백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명령한다. 너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켜서 험도 야단 들을 것도 없도록 잘 지켜라. 그분의 정한 때에 그가 보여주실 것이니 그분은 복 있는 자이며 유일하신 통치자이시고 왕들 중에 왕이시며 주들의 주이시다. 그 유일하신 분만이 불멸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거하시니 그분을 어떤 사람들도 본 적이 없고 어떤 사람도 볼 수도 없다. 그분에게 존귀와 주권이 영원히 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에게 내가 명령하라. 자신을 높이 생각하지 말고 불확실한 부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즐기도록 후히 베푸시는 분께 이다. 선을 행하고 선한 일로 풍성하게 되며 관대하고 나누며 그들을 위해서 장래에 좋은 기초를 쌓아두어 그들로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합니다. 오 디모데야, 내게 위임한 것을 잘 지켜서 세속적인 빈말과 소위 거짓 지식의 모순에서부터 돌아서라. 누구든지 이것을 주장하는 자는 믿음에 대해서 벗어났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